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제가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칼질이 잘안 돼요. 그래서 채칼이 있었으면 좋겠다. 채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채칼을 사용하다 보면 채칼이 마지막 부분까지 잘 잘라지지도 않고 그 채칼에 힘을 주고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스 채칼. 와우. 만능, 원스 만능 채칼 주방의 혁신 네 가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슬기, 굵은 채슬기, 얇은 채슬기, 깍둑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될지 어떨지. 보니까 너무 이게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고, 얘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내려가면서 끝까지 내려가, 완전 끝까지 다 채를 썰어줍니다. 오,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고정이에요. 요거를 눌러서 쏙 빠졌죠. 요렇게 빠지고 얘를 고정할 수 있는 요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얘는 이 밑에 여기가 받치는 곳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끼워놓기만 하면 위에서 누르면 똑똑똑똑 여기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보니까 깍둑썰기도 된다고 해요. 깍둑썰기는 편을 쓴 다음에 그 편을 올려놓고 깍둑썰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너무 좋아요. 끝까지 다 잘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채칼을 하게 되면 힘을 주고 끝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잡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올려놓고 위에 막는 걸 올려주기만 하면 이 오일을 넣고 편슬기를 한번 해볼게요. 편슬기 하시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칼질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처럼 서툰 사람 완전 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때부터 요걸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걸쳐만 놓으면 내려가면서 아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짜잔, 하나도 안 남았죠? 끝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를 잘랐어요. 잘른 무를 통째로 넣고 여기 1번을 360도로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채가 썰어져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무생채를 해먹기에는 얘가 너무 가늘죠? 이 가는 거는 조절하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굵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6에다가 놓고 지금 너무 가느니까 6 너무 큰가요? 5에다가 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딱 좋아요. 무생채하기 딱 좋죠? 5에다가 놓고 했습니다. 단번에 완전 너무 좋아요. 비우고. 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얘로 살짝만 올려놓으면 끝까지 다 해줄 겁니다. 머리 부분이라 딱딱해서 조금 힘든데요. 완전 너무 좋은데? 올려놓고 누르기만 하면 와, 이 완전 채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또쏙 드실걸요? 완전 좋은데?
살질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 효도 상품입니다. 효도 상품. 무 한 개 채치는데 순삭입니다. 완전 금방 끝나요. 마지막. 끝났습니다. 무 하나 채치는데 제가 실제로 무생채 하려고 무채치려면 칼질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지 되는데 완전 짱입니다. 깍둑썰기도 된다고 하니까 깍둑썰기도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스된 무를 넣고 우리가 깍둑썰기 하는 거 여기에는 보니까 너무 큰 우리가 깍두기 할 때 하는 정도로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카레를 만든다든지 짜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깍둑썰기 하는 정도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두께를 요 정도로 했습니다. 1cm 정도 될 것 같아요. 깍둑썰기 해보겠습니다. 깍둑썰기 할 때는 1번과 2번을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다 돌리면 돼요.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이 아이를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끝까지 다 해줄 겁니다. 다 끝났네. 안 나오네. 제가 슬라이스 한 개 방향에 따라서 좀 덜 돼서 끝에 부분은 이렇게 큰 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 잘라졌습니다. 보시죠? 슬라이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썰기 충분히 가능하고 해봤죠? 얇은 채썰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되고 여기에는 얘가 깍둑썰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채썰기로 되어 있네요. 그림이 잘못됐나 봐요. 그쵸? 얘는 채썰기고 얘는 굵은 채썰기 편썰기고 이게 그림하고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구성품은 청소하기 좋게 솔까지도 들어있고 맨 앞에 보관할 때 뚜껑도 되어 있고 이렇게 뚜껑도 되어 있어요. 끝까지 음식물 다 채를 쓸 수 있는 것도 안전하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만지다 이게 찍찍이에 붙어가지고 찢어졌어요. 붙였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완전 만족하고 여러분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세척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채칼 사용하고 나면 요 안에 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요걸로 몇 번만 문질러줘도 되고 끼는 부분은 요 끝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거 몇 개밖에 안 끼더라고요. 밑에 여기서 조금 끼는데 요 부분 청소할 때 요설로 탁탁탁탁 요렇게만 해주면 완전 깨끗하게 사용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척도 엄청 깨끗하게 잘 됩니다. 걸리는 곳도 하나도 없어요. 통도 깨끗하게. 자, 이렇게 지금 건조하느라고 이렇게 세워놨고 얘를 말 다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기도 쉽습니다. 얘가 낙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에 막으시고 사용할 때는 열어서 빼고 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원스 채칼 사용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원스 채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밑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